나는 이 그림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 있는 그림. 이 그림을 보면 눈물이 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의 국민 화가로 많이 알려진 이중섭의 작품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은 불끈불끈 힘이 솟을대로 솟은 황소입니다. 미술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와서 익히 알고 있던 그림이죠. 원래 지금 그리고 있는 복숭아와 아이들이란 작품은 종이에 유화로 그린 그림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중섭의 은지화 기법으로 그려볼 건데요. 사실 은지화는 돈 없고 가난했던 이중섭이 종이조차 없어서 담배가게 은박지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매우 유복하게 자랐고 은박지의 그림을 그린 것은 그의 새로운 실험적인 도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은지화는 은박지의 날카로운 도구로 새긴 후 물감을 그 안에 입혀서 그리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의 상간 기법이나 조선의 분첨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은 이중섭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이중섭에 대한 처음 영상이니 중섭의 삶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1916년 4월 10일에 평안남도의 평원군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형, 누나의 극진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당시 평양의 외가로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외할아버지가 유력한 기업인이어서 그 당시에도 스케이트를 타고 그림도 실컷 그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금수저 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자라서 평안도에는 오산 고등 보통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활동과 미술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던 어린 중섭이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3.1 만세 운동 등 독립운동 기운이 일기 시작했죠. 이때 미국 예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파리를 찍고 귀국한 이몽련이 이중섭이 학교에 영어와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명령과 결혼한 백남순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다시 파리로 갔다가 결혼 후 귀국한 상태였죠. 참 그 당시에도 이렇게 유학파 출신들이 꽤 많이 있었네요. 서구 미술의 본토에서 공부한 이들에게 감수성 높은 소년 시절의 이중섭은 많은 영향을 받았고 1932년 9월 제3 전조선 남녀 학생 작품 전람회에서 출품으로 입선을 할 수 있었죠. 레노라는 학생들이 모인 전람회에서 시골의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던 이가 입선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죠. 졸업 기념 사진첩 디자인을 맡은 그는 일본에서 불덩이가 한반도로 날아드는 도안을 해서 경찰서까지 오가는 의기 넘치는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만든 역사가 깊은 학교인데 현재는 용산구 보강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건물도 이뻐서 드라마 촬영도 꽤 많이 했던 장소이죠. 어찌 그리 잘 알고 있냐면 제가 바로 오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중섭은 우리 학교 선배이고 또 미술부 선배이기도 하죠. 나 때는 중선미술제가 있어서 미술사생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는데 잠시 학교 얘기를 해보자면 이중섭이 다녔던 시절에는 그가 그린 작품이 여러 장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미술실에 그림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술부 선배가 담배를 피웠는지 아니면 난로에 불을 잘못 피워서인지 미술실이 화재가 나서 그림이 홀라당 타버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들이 남아있다면 어마어마한 가치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잠시 딴 얘기로 빠졌는데 무튼 미술적 재능을 인정받아 일본 제국미술학교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서 만난 마사코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지주계급 자유주의적인 성격, 게다가 일본인의 아내를 둔 탓에 북한 땅에서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형이 공산당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하고 말죠. 또 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카와 아들들, 부인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란 노래 아시나요? 우리 아버님이 즐겨 부르셨던 노래인데 이 노래처럼 중섭의 가족은 피난민이 모여드는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3일 동안 항해 끝에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지만 피난민을 제주도로 보내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1951년 봄에 제주의 서귀포에 머물게 됩니다. 유복하게 자라왔던 그는 남의 집 방 한 칸에서 가족과 함께 개를 잡아먹으며 옹색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부인은 폐결핵에 걸려서 각혈을 했고 풀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 죽을 먹으면 아이들은 배탈이 나서 얼굴이 누렇게 떴죠. 게다가 장인의 죽음 이후 딸인 아내에게도 약간의 유산이 생겨서 일본에 가도 어느 정도 생활할 처지가 되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눈물을 머금고 가족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도 생활의 한계점을 느껴서 1952년부터는 다시 부산 생활을 합니다. 부산에서 터를 잡고 도자기 회사에서 그림도 그리고 통영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는 등 화가로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가장의 역할을 할 꿈을 꾸었지만 성공적인 전시는커녕 금전적 어려움과 병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 복숭아와 아이들은 그의 아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서봐, 무엇하고 있나? 응, 그림 그리고 있어. 무슨 그림인데 이 밤중에? 응, 우리 새끼 천당 가면 심심하니까 동무하라고 꼬마들 그려놓았어. 천도 복숭아 따먹으라고 천도도 그려놓았어. 저는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없지만 이 작품을 그리고 또 멘트 녹음을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무튼 이 그림은 중섭이 죽은 아들 위한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마사코와 결혼해서 낳은 첫 아이가 7개월 후에 감염병인 디프테리아로 사망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혼자 저승길 가는 아이가 심심할까봐 동무인 알가를 하나 더 그려넣었고 천당 가는 길에 먹으라고 복숭아를 같이 그려넣었네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 이중섭이 해줄 거라고는 그림 하나 그려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아빠와 남편으로 살고 싶었지만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것인지 단순히 그림을 보게 되면 다정한 아이 둘이 행복하게 웃고 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이해하고 그림을 보면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묻어져 나오는 그림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 부인이 죽으면 호래비,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고 부르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을 한 단어로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를 표현할 만한 게 없는 걸까요? 자,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 복숭아를 잡고 서로 뒤엉켜 놀고 있고 이쁜 꽃들이 분위기를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유 있는 그림, 이중섭의 복숭아 아이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